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인제 산골농원 돌배나라에 살고 있는 돌배박사입니다. 요즘 연말을 보내면서 며칠 전에 눈 내리던 날부터 시작해서 많이 바쁜 시간이 지나가서 요즘 유튜브에 업로드를 못했다가 오늘 이제 하루 남겨둔 오늘 정리해서 고마웠던 분께 인사도 드리고 마음의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는 항상 많은 계획과 또 좋은 일이 많겠지 하는 기대로 열지만 또 어느새 큰 성과 없이 아니면 큰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곤 해요. 지금 이제 오늘이 30일이니까 내일만 지나면 2023년이 열리는데 그래도 제가 이 산골에 와서 남편과 우리 저희 아들 며느리 같이 이렇게 바쁘고 시간 없을 때는 집에서 만들어 먹지 못해보던 이렇게 손난주도 만들어서 연말을 보내고 하니까 이게 작은 행복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 뭐 별건가 하고 또 아니면 인생이 별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는 요즘이고 또 새해에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오는 요즘 시간이랍니다. 이번 성탄은 그래도 완전하게 눈이 많이 온 성탄은 아니었지만 성탄절 한 이틀 전에 눈이 내려서 성탄 기분이 좀 여느 때보다 좀 낫어요. 저는 이제 성당에 다니고 있는데 성당에 가서 성가도 하고 미사도 하고 이러고 집에 오면 하여튼 그런 작은 행복이 저의 인생 중에 그냥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저희가 커다란 결정을 하는 그런 해였어요. 저희가 하던 일이 이제 10개라면 5개를 줄였거든요. 확실하게 줄이고 남은 5개에서 한 3개 정도의 일만 하고 있고 저희가 예전부터 운동하기를 좋아했는데 워낙 이 돌배 농사하면서 돌배즙 만들면서 그렇게 사는 시간이 한 6년 정도 되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모든 일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저희는 도와주는 방법으로 가면서 이제 올해 새롭게 결단 내린 게 우리의 시간을 갖자 하고 결심을 해서 이제 예전에 운동하다가 못한 테니스나 뭐 산악자전거는 그만두고 이제 새롭게 파크 골프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과격한 운동은 하면 안 되겠고 쉬운 운동 찾아가는 거죠. 친구들과 자전거 여행도 한번 해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성가도 못한 한 3년이 지나가서 이제 또 성가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눈 내리는 날 눈도 여유롭게 치워보기도 하고 아주 좋아요. 작년 4월에 시작한 유튜브가 제가 영상을 그날그날 찍어서 며칠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 올리는 것이 이제 원래 1년 지나면 이렇게 승인이 난다 그래서 구독자 1000명이 지나고 나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제가 개 이름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승인은 안 났는데 구독자는 1000명은 넘었어요. 그럴 때 맨 처음 제가 유튜브 개설을 하고 채널 개설을 하고 나서 도와주신 우리 화천 기타님, 또 황정근 기타님 등 엄청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저의 댓글 달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분들 그냥 이름 몇 자 적어놨는데 아직 못 적은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 꽃보다 망고링고님, 정의의 힐링공간님, 고향용원님, 햇살뜰님, 또 소심한 갱년기님, 꿈피의 책읽기님, 청아 통키타님, 라임 김지윤님, 기타님, 오빠 돌콩 비타민님, 또 이선아님, 또 사부리나님, 난사랑님, 또 캐나다에 살고 계신 클라라님 등
밖에 제가 금방 떠오르지 않는 우리 지님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지님께 제가 많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유치님들. 또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